사무엘이 조리실에 있었나 원래? 막 바꿔가면서 해가지고 헷갈리네요. 아, 조리실이구나. 자, R을 한번 볼게요. 아이템을 R과 이하의 아이템 좀 봅시다. 제대로 끼고 있고 R이 없네. 끼고 있네요. 에밀리 것만 사육사를 누구라지? 아, 게르하르트. 게르하르트에게 줍시다. 자, 이렇게 보직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업무에 아주 업무를 익히는데 좋죠. 마르나드랑 알아서 싸우겠지 뭐. 800만원이 넘게 있네. 저건 버리고 메리다로 가봅시다. 삼엄대 혼자서는 절대로 베라크루즈를 함락하지 못해요. 뭐야, 말도 나도 일함도 이렇게 작살이 났지? 자, 이거 다, 오, 무장도 9999가 됐네요. 자, 에스칸테 일함대를 작살내러 가볼까요? 이제 메리다만 가져오면은 끝나거든요. 그리고 트루이유에서 사금도 한번 얻어봅시다. 좋아,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이안? 뭐야, 에밀리오가 진다고? 야, 상당히 강해요. 자, 기세를 탔습니다. 준수 양호하네요. 다 잡은 거를 멋있네. 설마 일기토까지 또 나오진 않겠죠? 지금 툭 치면 죽는데. 야, 강력합니다. 야, 우리 편이 피곤한가? 왜 이러지? 그래도 이기죠. 뭐야?
4근. 잠을 조금 자야겠어요. 손의 터보는 아프리카 쪽인 것 같습니다. 요거 잠깐만 에스칸테 1함대가 다시 나오겠는데 빨리 지금 한 번 더 이겨서 끝내야 돼요. 지금 해적이 됩니다. 잘못하면은 어디 보자. 아 나와버렸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에스칸트는 멸망입니다. 1함대구나. 3일 잤기 때문에 밀죠,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방금까지 밀렸었는데, 잠을 충분히 자니까 괜찮아졌어요. 까를로 위험한데. 자, 제가 이렇게 될 걸 대비해서 약간 문관들에게 무게를 줬거든요. 까를로 웬일이야? 총을 이길 수 있다고? 설마 일 내나요? 오. 잠깐만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졌어. 선원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자, 할만한 것 같은데 한번 더 부딪혀보자. 기함이랑. 오케이 마누엘. 자, 까를로의 복수를 해봅시다. 자, 레벨이 102가 넘어요. 파산. 아, 해적됐어요. 그래도 어쨌든 해치웠습니다. 다 죽었어, 선원이. 도르노크의 나이프. 자, 이게 이제 그건 것 같습니다. 아마 아, 역시 에스칸테를 해치워야지 되는구나. 교육제품을 팔자. 이제 맨날 까먹어가지고 못 팔았죠. 북 22에 97. 아직 해적은 없습니다. 서해안. 아. 자, 도르노크의 나이프는 서해안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보자. 저기 없죠? 베르나도도 아주 아주 약해졌고. 자, 탐험 모드로 바꾸고 아이템도 좀 교환을 해줄게요. 다시 너무 좀 뻘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이거 그냥 갖고 있자. 요원이네요. 빈사네요, 빈사. 자, 혼자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샤를르도 갑판용이구나. 그럼 나누자. 소용 아이템이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아, 이한 거 뺏어야겠구나. 자, 이한 것만 뺏어서 마누엘에게 줄게요. 다 됐습니다. 그리고 자, 진료실에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빈사 상태라서 좀 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22에 97. 아직도 빈사 상태인가 보네. 아직도 45일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개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자지 말고 개조나 할걸. 이런 대기실은 없애십시다. 일단 짐창고가 필요하긴 한데 일단 없앨게요. 다시 개조합시다. 어디야 저기가? 아예 포가 없네. 이래서 약했구나. 칼을 언제 회복되냐? 55일 아직도 좀 그런데. 개조해 봅시다. 포대를 없앨게요. 잠깐, 이거
코디 하려면 캐논레이드 다시 만들어야 되나? 해병대기실 없애시다 그러면 해병대기실만 됐어요. 그리고